뭐야? 일자로 쭉 오세요, 이쪽까지. 자, 오픈해도 되나요? 응. 자, 오픈합니다. 뭘 오래 기다려? 자, 엄마의 핸드폰 뽑기! 잠깐만. 나 진짜 못 참아. 이거 뭐야? 유주가 그때 3학년이 될 때 엄마랑 아빠가 핸드폰을 바꿔주기로 했는데 사다리 게임으로 아이폰을 뽑았잖아요. 그치? 오, 대박! 대박! 아이폰 나왔어! 대박! 기다림을 해본 진짜 있나 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엄마가 핸드폰이 필요해요. 그 전에 한번 하기로 했지? 엄마 핸드폰도 사다리 게임으로 바꾸기로. 이제 새로 마련을 해야 되잖아. 엄마도 사다리 게임을 할까? 그때 예주가 했던 거? 그치? 그래서 엄마의 핸드폰 바꾸기 사다리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엄마도 그거 느껴봐.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핸드폰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아, 왜? 아, 안 돼. 왜 안 돼? 잠깐 보여줘. 어? 자, 우선 핸드폰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다 핸드폰이 다 되는 폰이에요, 이게. 이렇게 놔 있지만, 핸드폰이 다 전원이 들어오는 폰입니다. 아이폰 12 미니, 갤럭시 7, 키즈폰. 엄마가 이거 키즈폰 걸리면 키즈폰 써야 돼. 이거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세 번 하고 나온 거네. 알기니까 여기 있어. 아, 잠깐 싸우지 마시고요. 갤럭시 9 플러스 이거는 이것도 다 됩니다. 이거는 액정이 조금 깨져서 그렇지. 이것도 되는 건데 이거 아이폰 XS. 이 아이폰 10 정도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좋은 폰은 아이폰 12 미니. 12 미니.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핸드폰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은 엄마한테는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좋을까? 언니 다 핸드폰 다 저는 두 번 기회를 두 번? 예설아, 엄마 핸드폰 뽑기 몇 번 기회 줄까? 어? 네 번? 응, 네 번. 그럼 예수는 두 번, 예설이는 네 번. 그러면 엄마도 세 번을 뽑기를 기회를 주자고. 어때?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섞어보도록 할게요. 폰을. 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핸드폰을 섞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핸드폰 뽑기 시작! 3번. 뭐야? 움직이면 안 돼. 자, 진짜로 쭉 오세요, 이쪽까지. 아빠가 먼저 살짝 봐볼게. 아, 잠깐. 여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판이라서. 첫 번째 판. 자, 오픈해도 되나요? 응. 자, 오픈합니다. 짜잔! 이게 핸드폰이야? 아, 내가 핸드폰 안 돼! 마음을 곱게 써야 돼, 그래서. 엄마가 한 번에 아이폰 미니를 뽑았다. 너 이제 난 핸드폰 써. 의사를 묻겠습니다.
자, 12미니 쓸 건가요? 안 쓸 건가요? 그러면 예주 또 빼고 해. 예주 어저께 예주 쓰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예주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엄마가 그냥 봐준 것 같아. 예주 거는 따로 빼고 다음 판 두 번째 판은 진행하도록 할게. 아, 엄마가 봐줬어. 와, 왜 이거? 휴대폰 알아. 엄마 봐줬는데? 자, 그럼 두 번째 판. 자, 두 번째 판은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또 섞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폰이 네 개로 네 개입니다. 폰이. 자, 섞겠습니다. 짜잔. 자, 네 개의 폰. 다 두 번째 판. 자, 두 번째 판은 시작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 또 여기야? 또 여기네? 두 번째는 또 여기고요. 두 번째 살짝 가볼게요. 예주 살짝 볼래? 오픈합니다. 예주가 오픈해줘. 하나, 둘, 셋, 오픈. 아, 진짜 좋아. 자, 갤럭시 9 플러스. 갤럭시 9 플러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빼고 싶은 폰을 하나 빼게 해주자. 어때? 아, 근데 키즈폰 절대 안 나와. 키즈폰? 키즈폰 그러면 빼고 이 세 가지 핸드폰으로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갤럭시 7, 갤럭시 9 플러스, 아이폰 XS. 어? XS가 제일 좋은 거지.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좋긴 하지. 이게 아이폰 10이거든. 이렇게 뭐 핸드폰이 좋고 나쁨을 따지자면은 예주폰이 10이고 이거는 10이야. 그러면 뭐 엄마한테도 기회는 똑같이 줘야 되니까 키즈폰은 빼도록 할게요. 섞겠습니다. 잡아주십시오. 볼 것 같아.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7번 해야 되겠다. 7번. 행운의 7번. 이사나리 타야지. 일로 와야죠. 일로. 똑같잖아 그럼. 다시. 이거 나와. 엄마는. 어? 또 여기야? 왜 다 웃는다. 어떡해. 여기. 세 번째. 아빠 살짝 먼저 가볼게. 따뿡. 운명이다. 사실 근데 여기서 어떤 폰에도 똑같아. 그나마 지금 쓸만한 XS 10, 아이폰 10. 깨진 폰 이게 더 좋지 않나? 깨진 폰이? 이거 고쳐서 쓰면은 이게 더 좋지 않나? 왜 고치는데 돈 되지 않아? 아, 또 돈이 되는구나. 성능으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아이폰 저거 XS가 카메라가 그렇게 좋대. 누가 그래? 인터넷에. 최신 폰이 제일 좋지 않은데도. 이 중에서 제일 좋은 폰이 뭐야? 아빠 거. 아빠는 14, 예주는 12, 엄마는 이제 저걸 뻗으니까 10. 좀 깨진 것 같아. 어디? 어디? 그러네.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도 핸드폰 깨졌었다. 자, 이로써 이제 엄마의 핸드폰이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 12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침수폰이 됐잖아요. 이제 엄마도 사다리 게임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뽑은 XS.
이거는 내일 바로 개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꽉꽉 눌러주세요.